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지는 거야. 중요한 건 벼락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라고. 나의 사랑. 사랑해라. 사랑은 시청하는 말 한마디에도 충격받는 거야.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야 오래갈 수 있는 거라고. 중요한 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나의 사랑, 나의 운명, 그대를 처음 만나는 그날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와 사랑하고파. 빈눈이 내린 하얀 세상을 우리 둘이서 사랑으로 물들여요. 나의 사랑을, 나의 운명을 이렇게 강하게 찾아갈 거예요. 있죠? 이 떡라면을 어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냄비가 최고지. 아, 나 너 같은 여자애들 많이 만나봤어. 나쁜 새끼. 너랑은 이제 끝이야! 하! 몰래 딱해 보이는 멋진 여자를 날 보는 눈빛이 정말 장난 아닌 걸 부담스러워 그런 시선들 뭘 원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 사랑한 거밖에 없어 내 사랑을 알기 전에 왜 그렇게 모두 다 빨리 초스피드로 손잡고 선물 주고 사진 찍고 키스하면 그럼 사랑 완성된 거야? 여자들은 왜 그렇게 내 맘을 골라주나 나 이제 진짜 사랑할래 내 인생의 마지막 그녀를 꼭 잡고 말겠어 나의 그녀를 찾아낼 거야 내 진실한 마음 사랑 모두 받아내 나의 그녀를 찾고 말겠어 난 진실한 사랑을 원해 아냐 내 발등이야 난 아냐 내 진심을 봐도 짜장면! 야 이거 나보다 2년이나 더 먹은 사람도 있네 위선과 가식의 압박도 때론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아 근데 부친님의 음악을 이렇게 우중충으로 깔아놨어 가뜩이 넘버 복지 겹친 먹자 짜장면 Thank you.
왜 또 왔나? 기다렸나? 누가? 내가? 난 기다렸는데. 사이버스 차대에 고발한다고 협박하려고. 때론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편할 때가 있더라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삶. 아! 어울리지 않소. 그것이 문제로다. 진눈깨비가 아, 첫눈 말고 진짜 눈다운 눈. 그런 첫눈 오는 날 시청업 광장. 그리고 그 전까지는 웹상에서도 만나지 말아요. 이별. 이별. 그럼 이만.